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미래의 우리 일상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동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A.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4. 로봇공학. 로봇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 로봇이 환자의 수술을 돕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6.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 내 교통, 환경, 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거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7. 우주산업. 우주산업이 발전하면서 지구 밖 우주공간에서의 탐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을 이용하여 화성 탐사를 진행하거나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여 우주 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석 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소 연료 전지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9. 핀테크.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결제, 인터넷 뱅킹, 암호화폐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0. 메타버스.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의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미래 산업 동향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미래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자사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기술과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문 서적이나 논문,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산업에 권위 있는 기업인 가트너가 선정한 미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트너가 선정한 2024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화된 생성 AI. 대규모 사전 훈련 모델과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오픈소스의 결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성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사용자들은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에 빠르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신뢰, 위험 및 보안 관리. AI의 보급화로 인해 AI 신뢰, 위험 그리고 보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AI 모델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운영된다면 이는 제어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빠르게 초래할 수 있어 AI의 긍정적인 성능과 사회적 이익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3. 자율주행 차량.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4. 지능형 로봇공학.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 사이버 보안 메시. 기존의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보안 요소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 보안 메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분산 원장 기술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통합 에지 AI.
중앙 서버에서 처리하던 데이터를 Edge 디바이스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9.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 복제하여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0. 양자 컴퓨팅.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하여 연산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로서 미래의 컴퓨터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래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의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생성형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로는 OpenAI의 ChatGPT, 구글의 Bard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카피라이터, 소설 작가, 작곡가 등 창의적인 작업에 활용되거나 번역, 요약, 더빙 등의 작업에도 활용됩니다. 또한 학습 자료 작성, 강의 계획서 작성, PPT 제작 등에도 활용되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 발전함에 따라 대중화가 되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 미래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생산성 향상. 로봇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 안전성 강화.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분야. 안내, 청소,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 METAVERSE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E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미터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유너버스의 합성어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도하는 생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에서 게임, 공연, 소셜 등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근간이 되는 XR 기술의 발달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활동의 확대 및 디지털 전환 분위기와 함께 오지 서비스를 비롯해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공간에서도 현실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일상으로 다가올 기술 혁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 아빠가 AI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